자, 지난 영상에서 많은 프로 선수분들께서 이 골키퍼의 위치 선정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은 경기 중 골키퍼가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그리고 손쉽게 위치 선정을 잡을 수 있는 오랜만에 정말 찍어봅니다. 바로 열혈 꿀팁 시간입니다. 자, 먼저 위치 선정의 이론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키퍼 동사 박영수 선생님이 대한민국 모든 골키퍼는 이렇게 훈련시킨다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 골대의 골 라인 약 50cm 뒤에 이 포인트 마커를 세워놓고, 포인트 마커와 공의 위치가 일직선을 그린 그 정 가운데 골키퍼가 서 있다면 위치가 잘 잡은 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꽃갈콘에서부터 그대로 골 쪽으로 나오면 정확한 위치가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골키퍼를 좀 오래 했고 훈련을 많이 받은 골키퍼들은 그냥 이렇게 딴 위치에 있다가 바로 와가지고 딱 섰을 때 위치가 정확하게 보이나요? 자, 그래서 우리 엘리트 선수들이야 매일같이 위치 선정 훈련을 통해서 골과 골대 그리고 나의 위치를 계속 감각적으로 키우는 훈련을 하겠지만, 우리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위치 선정 훈련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기 중에 그나마 나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꿀팁 빠르게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골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축구 뛰시면서 여러 구장을 다니시다 보면 골대가 중앙에 없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골대가 중앙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미세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만 밀어보겠습니다. 용차! 용차! 자, 내 위치 선정도 중요하지만 골대가 일단은 가운데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이 골대의 또 위치도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라인에서 뒤로 가 있죠, 골대가. 나 이런 거 그냥 놔두지 마시고 무조건 라인과 일치시키게 용차! 용차! 이렇게 라인과 일치시키도록 꼭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고 이렇게 나가겠죠. 하지만 뒤에 있다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골대가 정확히 중앙에 위치했다면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직접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나요? 이 두 개의 영상의 차이점은 바로 골대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볼이 만약에 가운데 있다가 사이드로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볼만 보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간다면 결국에는 틀린 위치 선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골대와 나의 위치 그리고 공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내가 골대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볼 출발!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대방 슈팅을 때리기 직전에 본다면 슈팅 타이밍을 뺏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볼이 흐르면서 살짝살짝씩 도리도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골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위치 선정이 너무 골대와 붙어 있다면 위치가 맞더라도 니어포스트로 강하게 찼을 때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다이빙을 뜨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내 시야에 골대가 잡히지 않도록 한 발 더 나와야 슈팅을 때려도 자신 있게 니어포스트로 넘어지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대각선에서 위치를 잡았을 때 내 시야에 골대가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한 발 나온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위치 선정 훈련을 정기적으로 할 수 없는 아마추어 골키퍼 분들을 위한 꿀팁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골대는 항상 정위치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중앙 기준점 바로 페널티킥 마크, 그리고 골대의 위치를 내가 수시로 확인하면서 골대에서 너무 떨어져 있지 않은지 체크한다. 골키퍼가 정말 한 발만 잘못 가도 막을 수 있는 볼도 실점하게 되는 골키퍼의 위치 선정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디오스.